정보 전달 하시는 분들의 직업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호랑이하고 토끼 달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호랑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청관성이라고 해서 권력이나 뭐 세력이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이 꾸려나가는 세력 자체를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표현했다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에는 좀 실패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런 실패나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중년 이후에는 내가 뭔가를 하나쯤은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분들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은 굉장히 쉽게 잘해요. 근데 이제 마무리가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 밖으로 이제 좀 쉽게 접는 그런 성향이 많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정신적인 아니면 내 지식이나 이런 거를 정보 전달 하시는 분들의 직업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하는데 나는 분명히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움직였을 때 타인이, 그러니까 남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는 간섭하는 것 자체를 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서로 알고 움직이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강하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을 거느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밑에서 주변에서 어떤 소리나 말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가 아무래도 좀 커지겠죠. 그래서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좀 많아요. 위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아니면 위압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권력이나 권한이나 어떠한 주제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주어지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태어난 뭐 20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맞는다. 보수적인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천파성이라고 해서 토끼달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들, 매사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가뿐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세요. 가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다 끝이 안 보이면 지쳐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는 그런 성향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흔히 말해서 이제 용두사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용두사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이게 아닌 거다 싶으면 빨리 접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다른 일을 또 하면 되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것보다는 접을 땐 빨리 접고 시작할 때 또 새로운 걸 아이디어 좋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거, 그런 거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재산 관련돼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 진행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있던 작은 돈을 가지고 있던 나한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돈이잖아요. 귀한 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그게 손해로 남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토끼띠들이 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뭔가 잘 저지르기도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하면서 판단 없이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뭔가 승산이 보이니까 거기에 덤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기도 많이 버세요. 대신에 쓰는 것도 꽤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디에 내놔도 그 환경에 적응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그래서 환경에 적응도 잘하지만 그 환경이 민감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시는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랑이, 토끼, 달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